평소 혈압이 높은 A씨는 건강에 좋다는 말에 너무 오랜 시간 반신욕을 하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반신욕.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요. 반신욕을 하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올바른 반신욕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신욕은 하반신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목욕법을 말하는데요.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혈액을 잘 흐르게 하며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가 땀과 같이 배출되어 피로회복과 긴장 완화에도 좋습니다. 관절염 환자나 척추관절 질환자의 경우 관절을 이완시켜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줘 비만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으며 생리통, 요통,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만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반신욕을 한다고 해도 혈관이 확장되지 않아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는 고온의 물에 몸을 오래 담글 경우 혈관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땀이 많거나 땀을 흘린 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이나 선천적으로 몸에 열이 많고 몸이 따뜻한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도 반신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는 물의 온도를 36에서 37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물에 몸을 담그는 시간은 20분 안팎이 적당합니다. 반신욕으로 인해 습진이 생기거나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경우 즉시 중지해야 하며 반신욕이 끝난 후에는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질환에 따라 반신욕을 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